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평TV의 이병일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의 왕족이면서 종반인 전지시를 관리하는 부서가 관제에 있었는데 이를 종친부라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종친부가 아니고 여러 번 명칭이 변경되고 여러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종친부 내에서 전주시의 관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친이라 하면 대군이나 군소부터 계산해서 그들의 손자, 증손자까지를 종친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이 전주시는 종친이라 하지 않고 종반 또는 왕족이라고 합니다. 양반이 문반과 무반으로 나누어져 있고 거기에 종반이라 해서 별도로 전주시를 관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종친부가 있었던 게 아니고 보종 1년에 종친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전에는 두 개의 부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태조 때부터 내려오는 제내 제군소라는 부서가 있었고요. 또 태종 1년에 만들어진 종부시라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최초의 그 제내 제군소는 1392년 그 태조가 건국을 하면서 고려시대에 제왕좌부를 개편해서 제내 제군소라고 명칭을 변경하고 관제에서 일단 제외시켰습니다. 아마 그 종친의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관제까지는 넣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세종 14년에 제내 제군부로 바뀌고 또 고종 1년 1864년에 종친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종부시를 합쳐서 명실공히 종친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제내제군소와 종부시에 대해서 간단히 업무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내제군소는 세종 12년에 왕족에 대해서 장록 지급, 또 사관 금지, 실권 없는 정일품 아문으로 해놓습니다. 뭔 얘기냐면 종친들이 너무 가난하게 못 살고 하는 걸 보고 일정한 그 녹봉을 지급하게 되고요. 또 관직에 들어가면 또 거기 빌붙어가지고 또 사기치는 놈들이 많다 보니까 관직에 또 진출을 못하게 그렇게 막아놓고 실제로 제내제군소를 정일품 아문으로 실권이 없는 그냥 부서로 인정을 해주면서 또 세종 15년에는 제내제군부로 명칭을 바꿔서 같은 일을 계속 진행하면서 고종 1년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종부시는 태종 1년에 만들게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종 1년에 폐지돼서 제내제군소와 종부시가 합쳐져서 종친부가 됩니다. 이 종부시의 하는 일은 뭐냐면 왕실계보인 선원보첩의 편찬, 또 종실규찰 업무를 하는 관장 부서로 종친 간의 친목도모, 비규찰, 10년마다 선원록찬, 3년마다 종실보첩 작성, 왕자 왕녀의 혼가 준비를 주 업무로 하는 부서입니다. 제내제군소와 종부시에 대해서 간단히 그 연역과 임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내제군소는 태조 1년에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 후
세종 12년에 송친부의 장록을 지급하고 사관을 금지하고 실권 없는 정일품 아문으로 격상을 시키게 됩니다. 아마 송친들이 너무 못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좀 지원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작은 관직에 들어가면 옆에 그 빌붙어서 아부하는 승진하려고 하는 뭐 취직하려고 하는 뭐 아주 그 협작군들이 많다 보니까 관직에도 진출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놓은 걸로 보입니다. 그 업무는 주로 그 담당하는 업무는 역대 왕의 어보와 어진 관리. 어보가 옥새인 것 같고, 또 어진은 초상화를 말하는 거죠. 이거를 관리하고, 또 왕과 왕비의 의복 관리, 또 동반, 즉 종친의 관리 업무를 주로 합니다. 사무원은 뭐 전첨, 전부, 주부, 직장, 참봉, 그래서 한 대섯 명이 근무한 걸로 보입니다. 종부시는 태종 1년에, 1401년에 그 태종이 만들었는데, 고종 1년에 제례제금부와 합사대의전까지 운영됐습니다. 종부시의 주 업무는 왕실 계보인 선원부첩의 편찬, 또 종실 규찰하는 업무를 주로 관장하는 부서였는데, 아마 종친 간의 친목도모도 있었지만 비위 규찰이 가장 큰 업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10년마다 선원록을 수찬하고 3년마다 종실 보첩을 작성하고, 왕자나 왕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 결혼을 준비하는 업무도 이 종부시에서 했습니다. 경국대전에서 보면 종부시의 그 직원은 도제도가 둘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정일품 개군이나 왕자가 제수를 받았고요. 기타 제조인 정일인, 주부일인, 직장일인, 아전, 서리 10명, 조례 23명 해서 한 40명 정도가 근무한 걸로 보입니다. 그 중에 종친들의 그 관원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친부는 그 관원이 있었는데요. 관원과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대충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됩니다. 영종정경이라고 정일품입니다. 대군이나 품이 겸직을 하게 되었고요. 판종정경은 정일품입니다. 군이라고 그랬고요. 대군이 적장자, 대군의 적장선, 세자의 중자에 제수를 하게 됩니다. 대군의 적장자는 큰아들이란 얘기고요. 대군의 적장선은 큰 손자를 얘기하죠. 또 세자의 중자는 큰아들은 뭐 세자가 될 테니까 그 세자 2의 아들, 2의 둘째부터 나머지 아들들을 되게 정일품을 판종정경을 제수하게 됩니다. 지종정경은 정이품에서 종일품에 해당되는 분들인데 마찬가지로 군으로 부릅니다. 세자의 중손, 그러니까 세자의 작은 아들들, 대군의 중자, 대군의 둘째 아들, 둘째 아들 이하의 아들들, 대군의 적장손, 대군의 그러니까 장손자를 얘기하죠. 왕자의 적장자에 죄송합니다. 왕자의 큰아들들에게 지종정경이란 관원을 제수하게 됩니다. 종정경은
종이품이 되는데 이 군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도정이라는 관원이 있는데요. 정산품입니다. 여기까지가 당상관입니다. 세자의 증선, 대군의 증선, 왕자의 자 및 적종선이 해당이 됩니다. 정산품은 도정 밑에 정이라는 관원이 있는데요. 정산품입니다. 그것도 아마 여기 당상관이 아니고 당하관입니다. 세자의 중증선, 대군의 중선, 왕자군의 중자, 적장증선 이렇게가 정으로 보직을 제수를 받게 되어 있고요. 부정이라는 종산품이 있는데 대군의 중종선, 큰 아들이 아닌 작은 아들들의 손자를 말하죠. 왕자군의 손자와 증선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수라는 정사품이 있는데요. 여기는 왕자의 중증선, 그러니까 군의 그 책봉을 받은 그 후궁의 자손들 중에서 증선에 해당되는 분이 수를 제수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부수, 영, 불영, 감이 있는데 총 정일품부터 정친부의 관원은 정일품부터 정육품까지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제뇌제군부는 일종의 휴게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근을 안 해도 되고 또 그냥 놀러 가끔가다 나와서 그냥 바둑 두고 장기 두는 그런 휴게 공간으로 활용됐었고요. 종부시는 전 직원이 매일매일 출근해서 주찰 업무, 종정부로 이름을 바꿨다가 1907년에 완전히 폐지되고 규장각으로 모든 서류나 업무가 이관돼서 마무리됐습니다. 종친부는 한성구 북부관광방이라는 한성구 북부관광방이라는 지금의 삼청동에 있으며 2013년에 재건축해서 그 자리에 다시 재건축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